자유이용권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모컨의 홈버튼을 누른 다음 TV 화면에서 마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마이 메뉴에서 가입 정보 조회 신청을 선택한 다음 가입 중인 상품을 확인해주세요. 해지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용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별도로 사용자 인증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0000이 기본값이에요. 서비스 상세 보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를 누르면 해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한 지 7일이 넘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없으면 바로 해지가 되고 전액 환불 처리가 돼요. 가입한 지 7일에서 한 달 사이에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없다면 바로 해지가 되고 가입 일수만큼 요금과 할인 반환금이 청구돼요. 가입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으면 가입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해지되도록 예약이 걸리고 1개월 요금이 청구돼요. 해지 전까지는 계속 영상을 볼 수 있고 약정 상품은 할인 반환금도 발생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가입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면 바로 해지되며 사용 일수만큼 요금과 약정 상품의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돼요. 해지 상세 정보를 확인한 다음 구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용자 인증번호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0000이 기본값이에요. 잠시만 기다리면 해지가 완료돼요. 마이 메뉴에 가입정보 조회 신청 리스트에서 해지한 상품이 바로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약 해지의 경우 해지 상품에 예약 해지일이 표시가 되고 해진 날 리스트에서 삭제돼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